자, 여러분의 댓글 사연으로 진행하는 슬기로운 사주생활 코너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 멘토링 하우스에 들어가셔서 슬기로운 사주생활 코너에 사연 남겨주시면 채택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배우자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사주, 이런 제목으로, 이 사연 제목은 제가 정했고요. 글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일단, 글을 올려주신 분은 남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배우자가 내 꿈을, 여자분이 내 꿈을 이루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댓글 사연부터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주를 풀어가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입니다. 아, 병인년, 기해월, 갑자 일주고요. 기사시죠. 자, 일단 사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보컬 강사를 하면서 보컬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초대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적은 나이도 아니고 해서 안정을 찾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서 올해는 실용음악 학원을 차려서 직접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서 자금 조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음악 학원을 해도 될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음악은 평생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는 있고요.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겨서 요즘은 부동산 공부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네이버 카페 해담 멘토링 하우스 슬기로운 사주생활 코너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일주고 해월에 태어났죠. 전반적으로 오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행이 좀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고 자수가 갑이니까 이제 물의 기운이 좀 강한 편이죠. 그리고 뭐 갑목일간이고 생지고 또 목도 있고 화도 있고 사주에 부족한 기운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금기운이 이제 없는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행적으로는 원만한 편이지만 금기운이 이제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맹점이 될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지금 현재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보컬 강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분, 가수를 하시는 분으로 보이지만 일단 직업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 사주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빠우가 넘치는 형태가 되죠.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수의 기운을 가지고 수의 기운이 강하면 당연히 이제 화의 기운 균형을 맞추는 개념이 좀 필요한 거고요. 화의 기운도 적절히 잘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 하고 있는 직업성적인 면에서는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또 목의 기운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제 목은 뭐를 결정하나요? 목소리하고 연관도 있어요. 목소리.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 힘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음악을 하고 있는 것, 또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음악을 한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볼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일지가 욕지, 갑자가 욕지고 이러지만, 이 저기를 보면, 월지를 보면 이제 이 겁살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직업성을 유지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뭐였어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프리랜서는 직업성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이 사주가 갖는 형태, 이 사주가 갖는 일종의 직업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으로 갖고 가는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유지가 될수 있는 여지는 지금 이 사주 구성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직업, 직장이라든지 틀을 갖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가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유지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쁠 때 굉장히 바쁘다가 또 팔짱 끼고 쉬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사주 구성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성적 관점에서 격국 관점에서 사주를 보면 이제 인성이고 뭐 이러니까 전문적이 없고 또 관이 없으니까 뭐 어떤 소속되는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해석하고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뭐 조직성을 못한다 뭐이 그것 때문에 관이 없으니까 조직성을 못한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월지겁살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어떤 직업성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졌다 끊어졌다 할수 있는 이러지의 어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이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자금 조달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음악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해도 될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인지. 그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사주 안에 답이 없어요. 이 사주 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자, 이 사주가 얘기해. 왜? 사실 이 사주가 음악하고 차릴 수는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번듯하게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게 사업이죠. 유지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배우자가 내 꿈을 이뤄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결혼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급하게 여자친구 사주를 제가 좀 궁금하다고 제가 빨리 좀 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보고 제가 이제 그 녹화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주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음악 학원을 차리는까지 괜찮죠. 자, 음악 학원 차린 이유가 뭡니까? 유지하는 거죠. 1, 2년 유지해서, 뭘 학원 차려서 1, 2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최소 한번 차리면 최소 5년, 10년 이상 해야만이 최소한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인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1, 2년 갖다 주면 당연히 손실로 나타나는 거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내년까지 잘 유지하다가 3, 4년 지나면 또 이렇게 다운 시기가 되고, 그때 문 닫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답을 주기 어려웠지만, 제가 이따 잠깐 여자친구 사주를 잠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주의 꿈은 누가 이루어준다? 여자친구가 이루어주게 돼 있어요. 절대 내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루어주게 돼 있다. 절대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음악 학원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사주의 핵심적인 부분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이제 안정을 잡고 싶다고 말했고, 그 안정은 어디에? 스스로가 생각했듯이 음악 학원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배우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사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음악은 평생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평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내가 그냥 연습실이 아닌 최소한 자, 결혼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익은 어디서 나와요? 학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즐겁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수 있는 그 영역은 누구에 의해서 지켜진다고요? 이 사주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 사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사주를 입수를 했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 남자분의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사주도 아니다?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사주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뭐 궁합 보는 건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 사연에 따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차지하는 여자친구를 사주를 가지고서 결국 남자 이 사연자의 여자친구는 곧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두 분에 대한 얘기를 상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마 작년에 2021년에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일찍 만났으면 2020년이겠죠. 남자친구는 이제 2020년에 결혼이 있었고 여자친구는 2021년에 결혼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약속할 친구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전제가 돼요. 어쨌든 궁합적인 부분도 아주 괜찮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결국 이 사주는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자친구 사주 믹스가 된 상태에서 본다면요. 자 반드시 번듯한 환경이어야 된다. 규모도 나름도 있어도 번듯한 환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권이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니면 그 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라면 이제 구에서 어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상권이 메인 상권이 있잖아요. 동네 상권이 있고 동네에서 상권이 있고 구의 상권이라는 게 있죠. 이 상권이라는 형태를 보면 그렇게 이제 어떤 형성이 되는데 이런 정도면 여자친구의 사주 구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이 의뢰자의 어떤 사주 구조 형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좀 상권이 좀 있는 데로 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분은 지금 이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에서 절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성격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사실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거기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더 이렇게 비싼 학원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어 유지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사주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걷더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듯한 곳이라는 거 화려한 곳, 나름대로 어떤 상권이 형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좋습니다. 규모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다면 언제냐 물어봤는데요. 언제냐? 올해 당장, 물론 작년부터 계획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계획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뭐 올해 시작해도 되고요. 올해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자친구하고 상의해 봐서, 결정이 내려지면, 올해 상반기 안에, 상반기 얼마 안 남았죠? 지금 3월, 4월 됐으니까, 상반기 안에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규모적인 부분도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그냥 물론 이제 상권이 좋으면 약간 규모가 작아도 돼요. 너무 큰데 하지 말고요. 한적한 곳에 큰 것보다 일종의 이제 상권이 좀 있는 환경에서 좀 작은 환경이 더 낫습니다. 본인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시기적인 것과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배우자가 내 꿈을 이루어주는 사주, 이랬죠. 하여튼, 여러분 사주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나도 좀 사연 좀 올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 요 밑에 댓글에 보면 클릭하면 거기에 이제 URL 주소를 타고 들어가면 바로 해담 멘토링하우스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슬기로운 사주 생활 코너에 들어가 사연을 간단하게 이 정도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바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